부광무 회장이 이끄는 ULG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유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슈였어가 아니고 네. 요즘 이렇게 그룹주 쭉? 중에 사실 네. LG가 많이 좀 눈에 튀는 맞아요. 느낌이 네. 좀 나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이 구강모 회장이 취임한 지, 회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약 만으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확실히 이 그룹이 체질 개선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 속에서 이제 실적 향상이 눈에 띄니까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실적 향상이 얼마나 좋았나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2분기에 1조 1,12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5.5%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가전과 TV 쪽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동안 적자 부문이었던 휴대폰은 털어내고 이제 정말 잘하는 애들로 데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12년 만에 아주 좋은 실적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화학의 실적에도 많은 분들이 놀랐었죠. 일단 영업이익이 2조 2,30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LG 화학에 대한 시장 추정치를 보면은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1,734억 원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1조 원을 넘게 나올 수가 있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 물론 일회용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승소를 했고 관련한 합의금 1조 원을 사실 2분기에 다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조가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 그 GM의 볼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또 충당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게 4천억 원이니까 이를 가감을 해 보면 약 6천억 원이 일회성 이제 플러스로 이익이 올라간 건데 네네.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고 완전한 깜짝 실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LG화학도 정말 좀 합격적인 합격점을 받은 실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에 7,0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7천억대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매우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실적 개선에 좀 탄력을 받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체질 개선을 하니까 정말 실적도 잘 나오는구나. 물론 뭐 업황도 좋았던 것들도 네. 있겠지만 분명히 이 체질 개선은 효과였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어서 좀 시장이 점점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도 LG 화학 빨간 불 딱 켜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네네. 자, 그럼 LG 화학이 LG 전자 분리막 사업 인수를 하고 또 휴대폰 사업 철수를 하고 국내 글로벌 기업과 합작 투자도 또 확대하는 등 참 굉장한 좀 과감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구 회장이 취임하면서 LG그룹에서의 변화가 가장 있는 것은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네. 안 되는 사업,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사실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아, 매우 정말 선택 과 집중의 전략을 매우 잘 쓰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3년 동안 부진한 사업을 정리한 게 10개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보니까 연료전지 사업, 수처리 사업, 조명용 OLED 사업, 그리고 전자결제, 편광판, 휴대폰 사업 등이 이제 정리를 한 사업군에 속하는데 뭐 각각의 사업들 보면 뭐 진짜 LG그룹에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사업들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는 네. 사업들인데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LG에서 잘할 수 있는 뭐 전장이라든가 배터리, OLED 등 이 세 개 사업에 대해서는 중심적으로 투자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LG그룹이 그동안 뭐 인수합병을 했다거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만 지금 이제 4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좀 나오니까 정말 쓸 때는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의 좀 사업별로 보면 이 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LG 화학에서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제 키우고 있는 뭐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GM과 현대차 그룹 등과도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배터리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전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 아시지만 뭐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을 출범을 했잖아요. 이제 지분 51%를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을 LG 측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이제 좀 전망이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로봇이라든가 AI, 메타버스 등 정말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그 LG화학이 공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LG전자의 CM 사업 부문을 5,250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앞서 네.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 부분도 좀 녹여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LG전자의 CM 사업부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부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LG화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 양수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본다면 이제는 배터리 핵심 소재는 LG화학 첨단 소재 사업본부에서 일원화하겠다라는 취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LG화학은 세계 최대 종합 배터리 소재 회사로 도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라고 한다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주요 기술들을 확보하게 된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금 전략들이 매우 좀 기대감을 받 하는 뭐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이제 LG 그룹에 대한 지금 최근에 활약상을 좀 소개하면서 그 다 관련해서 그룹주 펀드까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펀드 지금 주식형 펀드 보니까 삼성 관련 그룹주들 펀드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랑 같이 맥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하고 지금 LG 그룹주 펀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 그룹주 펀드에서 수익률로 본다면 현대차가 1위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LG 그룹주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인데 삼성은 사실 4~5% 정도의 올 들어서 수익률인 반면에 지금 LG 그룹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14% 정도가 오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삼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답변을 펀드에 앞서서 시가총액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펀드부터 네.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이 지금 네. 펀드라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 매매도 쉽게 하실 수 있게 이제 ETF로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미래에셋 타이거 LG 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이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ETF인데 이게 보니까 올 들어서 14.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지난해에도 51%가 올랐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그룹 펀드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펀드 안에 뭐를 담고 있나 보면 LG화학, 전자, 유플러스, 디스플레이, 지주사 등이 그러니까 LG 그룹이 한 69%의 비중으로 담겨져 있고요. 네. 뭐 GS라든가 LS 그룹에도 일부는 투자는 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LG 화학과 전자의 비중이 가장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서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도 매우 좀 많이 늘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구강무 회장이 들어와서부터 취임하고부터 이제 체질 개선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 3년간의 시가총액을 제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 했더니 2018년 6월에 이 LG 그룹 주의 시가총액이 93조 원이었는데 이게 딱 3년인 2021년 6월 기준으로 159조 5천억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66조 원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 들어서만도 8조 5,3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냐, 뭐 그룹주라든가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봤더니 사실 과거에는 LG그룹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핵심 역량을 미래 사업 부문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재평가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안 되는 사업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디스카운트 요소들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각 보고서 내용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LG 이노텍에 대한 이제 재미있는 보고서 제목들을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아직 메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성숙에 돌입했다. 라는 게 이제 하나의 보고서 제목이었고 네. LG 전자는 이제 현저한 저평가 구간. 이제 꽃길만 걷는다.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고요. LG화학은 뭐 금메달감 실적,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더 빨라지는 성장의 속도.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었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증권사에서도 이 LG그룹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제목에서도 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